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앰프 네. 라이브러리 특집. 오늘은 오렌지의 락커버브 100 마크3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최초의 하이겐으로 크게 사랑받아온 락커버브 시리즈는 특유의 하이겐 사운드로 헤비메탈 연주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연장과 스튜디오에서 락커버브 시리즈를 연주해온 전세계 연주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면서도 더욱 다재다능하게 업그레이드된 락커버브 100 마크3는 100W부터 70, 50, 30W로 선택할 수 있는 메인 아웃풋 셀렉터를 탑재했으며 썬더버브와 듀얼 다크 시리즈에 적용된 어테뉴에이터 기능도 갖추어 보다 다양한 상황과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리버브 트레일의 진공관 스프링 리버브는 클린과 게인 채널 모두에서 인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며 큰 헤드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하고 따뜻한 사운드부터 육중하고 광폭한 하이게인 사운드까지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앰프 외관부터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을 보고 계시는데요. 두 개의 채널을 제공하며 클린 채널은 볼륨과 베이스, 트래블 로브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더티 채널에는 게인 양을 마일드 오버드라이브부터 헤비 디스토션까지 4단계의 게인 스테이지를 즐길 수 있는 게인 노브와 3밴드 EQ 볼륨을 지원합니다. 리버브와 어테뉴에이터, 채널 셀렉터, 아웃풋 셀렉터, 메인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백 패널을 보고 계시는데요. 볼티지 셀렉터 스위치를 채용하여 나라별 볼티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외부 이펙트를 샌드 리턴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풋 스위치를 연결해 채널을 변경하거나 리버브를 온오프할 수 있으며 어테뉴에이터를 온오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앰프 라이브러리 시간에서는 팬더를 대표하는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사용하여 오렌지 락커버브 100 마크3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저희가 앰프 라이브러리를 진행을 할 때 가능하면 객관적인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고정치를 좀 정해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연장이라든지 심지어 스튜디오 혹은 합주실에서 이 볼륨을 이 정도 높여서 사용하는 연주자들 별로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불가능하죠.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제 들려드리는 이제 기본 셋업들이 세팅들이 이 앰프의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또 들려드리기 위해서 옥스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어떤 앰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스팟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경향들도 좀 있어요. 오늘 오렌지 앰프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린 사운드보다는 더티 채널 쪽에서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섰는데, 이 기존에 저희가 다뤄봤던 팬드 앰프들 같은 경우는 클린 사운드에서 풀 크랭크업 된 사운드에서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풀 크랭크업 사운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네. 근데 요거를 만약에 저희가 이 기존의 앰프 라이브러리와는 달리 만약에 톤을 저희가 이제 메이크를 해서 좀 더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유용하고 훨씬 더 멋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뭐 일단은 저희가 앰프 라이브러리를 그래도 기준점을 잡고 출발을 네.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고요. 뭐 일단 저희가 오늘 하면서 느꼈던 점은 역시 더티 채널이 굉장히 좀 훌륭했다. 그리고 이 앰프 같은 경우는 크랭크업 사운드보다는 그러니까 크랭크업 사운드는 일단 일반적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쓰실 일이 그쵸. 정말 천분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만분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네. 말까겠죠. 그러니까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그냥 기본적인 세팅으로 쓰실 텐데 그랬을 때는 더티 채널은 굉장히 훌륭했었고 역시나 이제 오렌지사에서 말하는 헤비메탈 연주자들이 왜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개인 채널에서 오는 사운드 굉장히 좋았다. 근데 여기에서도
확실히 팬더랑은 그렇게 궁합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는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훨씬 더좀더 레인지가 넓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팬더 기타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약간 꽁꽁하게 나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이 오렌지 앰프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락커버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풀 크랭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도 약간 이 부글부글한 사운드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적은 볼륨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볼륨에서 크랭크업된 진공관 특유의 질감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오렌지 앰프를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깁슨을 대표하는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오렌지 락커버브의 다양한 사운드를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묻협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